안녕. 나는 주은 형이야. 안녕, 나는 정혜민이야. 난 최고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다시 할까? 나 진짜 쑥스러워. 왜 웃어? 네, 졸업을 앞두고 있는 바티오입니다. 나는 실은 지금 자다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 체크인. 안녕, 체크인. 날씨가 춥다, 체크인. 차키를 차에 두고 잠그는 바보 같은 실수를 해서 아주 혼란스러워요. 체크인. 졸업을 앞두고 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체크인. 이제야 좀 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체크인. 정말 뭔지 모르겠는 공간에 우리가 덩그러니 남겨져서 스스로 알아내고, 아 여기는 이렇게 가면 되고 저기는 저렇게 가면 됐을 거다 하고. 나는 학교에서 길을 진짜 많이 잃어버렸어가지고 그래서 수업에 가야 되는데 길을 못 찾겠는 거야. 아, 너무 막막한 게 있었어. 새로운 공간에서 완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너무 떨렸고. 맞이잔치? 아직 이 파티라는 공간이 익숙해지지도 않았는데 되게 어안이 벙벙하게 엄청 큰 행사가 있고 막 행진도 하고 막 이랬던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 외의 공간에서 학기말을 해보자 해가지고 막 공간을 이곳저곳 찾아보다가 비닐하우스에서 학기말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가구를 찾으러 다닌다고 서울로 트럭 끌고 나가서 재개발 지역 막 들어가서 가구 주워오고 비닐하우스 치우고 뭐 그거 비닐하우스 뭔가 빌리고 하는 그 과정이라던가, 그리고 그 오픈 날에도 막 엄청 춥고 막 안 해봤던 공간에서 안 해봤던 팀으로 하게 돼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고. 우리가 진짜 별걸 다 시도해봤는데 그 중에서 나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역시 뒤로 달리기거든. 3학년 1학기 때 했던 학기말 전시. 텔레토비 동산 가서 돗자리 펴놓고 막 음식도 가져와서 소풍 가듯이 컨셉 얘기도 해보고, 쟤네 그냥 노는 것 같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우리끼리 막 깔깔대면서 영상 찍고. 처음으로 협업에 대한 좀 긍정적인 효과가 같다고 해야 되나? 같이 합심해서 능력치가 갑자기 내가 낼 수 없는 능력치 이상으로 내는? 그걸 딱 한 번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디자인 작업도 엄청 많이 바뀌고. 우리 뒤로 달리기 전시랑 그 다음번에 있었던 제목이 뭐지? 만두 전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끼리 찍은 사진들을 다 전시해 놓은 코너도 있었거든. 그래갖고 우리끼리 이거 그냥 우리가 졸업식 기획해버리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진짜 우리 졸업식을 우리끼리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올 줄은. 아, 사랑어린 매운터랑 신장 둘 다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아. 그래서 뭔가 우열을 가릴 수가 없긴 한데, 또 사랑어린 매운터의 초등학생 친구들이 되게 많았잖아. 근데 내가 원래 개인적으로 어린이들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런 너무 순수하고 발랄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워크숍도 진행하고 우리가 준비해간 것들을 막 이렇게 공유를 할 때 오는 에너지가 있었어. 그래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이제 애들이 우리를 위해서 막 이제 우리 간다고 막 공연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정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야. 애들이 막 춤추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거야. 막 은영이가 와 진짜 되게 감동이다 이 한마디 했는데, 거기서 그치 나도 감동이야 하면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야. 그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때 계속 한 30분 울었던 것 같아. 기억에 남는 셋은 성서가 너무 친구같이 대해주셔서 너무 좋았어. 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일 편하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징징거릴 수 있었던 스승이 성서인데, 권태쌤한테 좀 많이 감사하다고 할 것 같아.
많이 흔들린 것 흔들린 것도 엄청 많은데 늦은 시간에 뭐 면담 해도 정말 흔쾌히 해주시고 뭔가 그런 과정에서 되게 작업적으로도 그렇고 뭐 정신적으로도 의지가 많이 된 게 있었거든. 그래서 권태 씨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 글꼴 수업을 두 번 들었었는데 내가 재미를 느끼는 부분을 한 가지 더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이제 모아께서도 그 글꼴을 더 완성시켜보면은 확실히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잘한다 그런 피드백을 주시니까 그런 걸로부터 그냥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재미를 좀 찾아나갔던 것 같은? 내 공간 멋지게 할 때 권태쌤이 그 김치와 샐러드를 비교하셔가지고 설명하신 게 있는데 그때 샐러드가 되면 안 되고 김치가 돼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는미 컴퍼니에서 춤 수업을 했을 때가 좀 기억이 남는데 그때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 뭔가 막 다 같이 둥글게 서가지고 몸을 막 엄청 떨면서 막 진짜 다 같이 미치는 살짝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한번 그... 보여주면 안 돼?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슬펐던 일 중엔 하나는 그 두성이라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학교 딱 처음에 왔을 때 제일 처음 봤던 게 그 고양이였는데 재작년 겨울이었나? 그때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약간 마스코트 같은 친구가 뭔가 하늘로 가가지고 그런 게 그때는 조금 힘들었다. 밤새고 일했던 게 좀 계속 기억에 남는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여기 옥상에도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힘들면은 가끔 옥상 올라가서 쉴 때도 있었고 우리 1학년 때 포스터 만들려고 하면은 다 포토샵도 못 쓰고 손으로 막 한 다음에 혹시 우리 1학년 1학기 학기말 포스터 본 적 있어요? 무슨 강낭콩들이 막 나는 좀 격세지감을 느꼈어. 그런 거 만들던 애들이 이번 학기말 포스터도 막 겁나 멋있고 작업도 막 다 멋있어갖고 그래도 각자 알아서 자기 길을 잘 걸어왔구나 싶었지. 우리가 졸작 준비하면서 혜민이가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어디서 구해오더니 항상 엄청난 디렉팅을 하면서 우리를 모델로 막 썼었거든. 그래서 사진이 100장이 넘는데 지금. 근데 그냥 그렇게 막 사진을 이렇게 같이 찍었던 게 너무 재밌기도.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디렉팅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다 아무 말 없이 응했던 것도 웃기고. 가장 이제 큰 목표는 내 공방을 하나 갖고 싶고 지금은 아직은 일을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일단 좀 쉬고 싶고 나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을 좀 하면서 생활을 할 것 같다. 그 동기들이랑 같이 서울에 작업실을 구해서 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고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인턴을 해본다거나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된다면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잘 온 것 같아. 내가 선택해서 온 거기도 하고 좋은 선택을 했다. 4년 동안 직역을 좀 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과거의 나에게 천천히 식당에 좀 자주 가서 먹었으면 좋았겠다. 너무 이제 못 갈 거 생각하니까 좀 아쉽더라고. 그냥 만났던 배우미들 다 고마웠던 것 같아. 되게 한 번씩 꼭 안아주고 싶은 사이들? 좀 잘 살아라, 고생 많았다, 약간 이런 눈물 날 것 같아. 5인 제한 풀리면 마지막으로 밥을 다 같이 한번 먹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멋진 친구들이고 다들 잘 살 것 같아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싶어. 너무너무 수고했고 그리고 약간 나 진짜 졸업 못할 뻔했거든. 없었으면 애들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 친구들이 고민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되돌아보는 시간 된 것 같아. 체크아웃.
졸업한다는 느낌은 안 나지만 이제 졸업이다. 체크아웃. 4년이 정말 빨랐네요. 체크아웃. 아쉬워하지 말자. 체크아웃. 무사히 졸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체크아웃. 이때까지 고생 많았고 이제 끝이니까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지 않을까? 체크아웃.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 4년이 이제야 조금 그래도 아까보단 조금 더 졸업이 실감이 나는 것 같다. 체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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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기 친구들 모두 졸업을 축하하는 마음이고 내년 아니지 올해에 졸업 작업을 하게 될 친구들 힘 많이 내시고 스승들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아웃.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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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사랑해. 나 그냥 안 할래. 이 얘기 안 할래. 괜찮아. 나 안 할래. 이 얘기 안 할래. 나 뭔데? 너무 해. 너무 왜 이래? 놓지 마. 넣어줘. 춤을 사실 한번 쳐줘 여기서. 아 그건 안 돼. 아 그건 안 돼. 아니 아니야. 확 쓰지 마. 아 진짜. 파티오로 끝내는 걸로. 맞죠.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고 이거 쿠키 영상으로 우리 모두 파티해요 내 마음속 별과 함께 아리랑 아리랑 졸업해서 좀 아쉬운데 파티는 알면 알수록 좋은 학교인 것 같아 진짜 웃기네 여러분 화이팅!